하나씩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렇게. 아, 네. 부자 선수부터 결혼했어요. 왜요? 야구장에서 남편 만나서 될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선물이 준다. 이거 챙겨 가세요. 감사합니다. 이쪽에 선물 좀 하고 부탁드릴게요. 기부에 입사하실 거예요? 네, 하고 있습니다. 네, 입사하신 팬분들은 대장 부탁드리겠습니다. 우리 책 펌팀부터 내려서 책 것 같아요. 아, 예, 감사합니다. 지금 어떠셨어요? 어쨌든 이렇게 이틀 동안 경기를 우리 팀인 게 너무 자랑스러웠어요. 하담을 해주시죠. 선생님 떠나지 않겠습니다. 아, 네. 봐도 되겠는데 본인의 생각에 그리 말려줬잖아요. 네. 손 씻었어요. 그날 저녁까지 안 씻었어요. 그 기를 받아서 다음날 잘 되는 것 같습니다. 내일 미국 갈 거예요. 대인 선수 미국 가신다고요? 잘해서 정말 미안해요. 영국 열보 안 하셔야죠. 2, 3튜브 한번 해주세요. 우와! 사진 네. 감사합니다. 무슨 드릴까요? 네? 헐. 축하해요. 그 마음에 들어요? 네. 저 가져도 되죠? 달고 들어가려고. 15년에 기억하세요? 벗을 만한 그런 기분이 아니겠나라고 했는데 네, 완전 된 것 같아요. 아. 저만 큰일나는 게 아니라 방송국이 큰일났죠. 올해 공약은 그러면 한번 공약이요? 네. 팬들이 원하는 거 들어드려야죠. 공약 없다. 네. 팬들 원하는 거 해드리겠다. 팬들 원하는 게 우승이잖아. 그죠, 맞죠. 공약. 하나, 둘, 셋, 파이팅! 네, 일단 뭐 이렇게
이렇게 빡빡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디어를 통해서 팬들과 소통할 수 있어서 되게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저는 작년에 공부하는데 2년째인데 작년보다 이제 많이 공부를 하고